이순신은 조선 중기에 무신으로 본관은 덕수, 자는 여해, 시호는 충무였다. 문반 가문 출신으로 1576년 무과에 급제하여 절충장군, 진도군수, 전라 자수사를 거쳐 정원대부, 삼도수군 통제사에 이르렀다. 탁월한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장수로서 식량 부족과 전염병 등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수군을 양성하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뤄냈다. 풍전등화 같은 민족의 운명을 되살려낸 구국의 영웅이며 불세출의 명장이다. 이순신 장군은 미국 소셜 커뮤니티 사이트의 전 세계 역사상 최고의 군사지휘관 순위 해군 분야에서 1위에 랭크되었다. 2위는 영국의 넬슨 제독, 3위는 네덜란드의 드 로이테르 제독이며 육군 분야 1위는 징기스칸, 2위 알렉산더, 3위 나폴레옹이다. 중국 한나라의 한신 장군은 19위이다. 이순신은 현재의 충무로 근처인 한성 건천동에서 아버지 이정과 어머니 초계변 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증조부 이거 는 통훈대부, 장학원정, 순천도 호부사, 병조참의에 이르렀으며 조부 이백록은 중종 때 평시서 봉사를 지냈으나 조광조와 가깝게 지내던 중 1519년 조광조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화를 입고 이후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 이정은 관직에 나가지 않다가 뒤늦게 음서로 관직에 올라 1573년 병절교위를 거쳐 1576년종 오품 창신교위를 지냈다. 어머니 초계변 씨는 무신 가문 출신으로 순신을 최고의 장수로 키워낸 장본인이며 세상을 등진 아버지를 대신해 가산을 일으켰다. 순신의 부모님은 장남 희신과 차남 요신을 문과 공부를 시켰다. 특히 둘째 요신은 문제가 뛰어나 서울로 이사를 와서 한성 건천동에 살면서 요신을 성균관에 입학시키기 위해 남산골 사대부 자녀들이 다니는 동학에 보냈다. 이곳에서 유성룡, 원균 등과 함께 공부했고 순신은 요신의 친구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져서 둘째 요신만 남겨두고 가족 모두 아산으로 이사를 했다. 순신도 문과 공부를 하였으나 어린 시절 집 가까이에 있던 훈련원 주변에서 전쟁놀이를 즐겨 했고 활쏘기를 좋아했던 점에서 무인의 기질을 엿볼 수 있었다. 그의 장인방진은 뛰어난 궁술로 유명한 장수였고 보성군수를 지냈다. 방진은 외동딸 방수진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영의정 이준경을 찾아가서 이순신을 사윗감으로 결정했다. 1565년 이순신은 방수진과 혼인하고 장인의 후원으로 병학을 배우면서 무과를 준비하였다. 상주 방씨 부인은 어려서부터 용모와 덕행뿐만 아니라 학문이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이충무공전서 방부인전의 기록이다. 어느 날 방진의 집에 화적들이 안마당까지 들어왔다. 방진이 화살로 도둑을 쏘다가 화살이 다 떨어지자 딸에게 방 안에 있는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나 도둑들이 이미 계집종과 내통에 화살을 몰래 훔쳐나갔으므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때 영특한 딸이 배짜는데 쓰는 대나무 다발을 화살인 양 다락에서 힘껏 내던지며 큰 소리로 아버님, 화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방진의 활솜씨를 두려워했던 도둑들은 화살이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곧 놀라서 도망갔다. 순신은 28살이던 1572년 훈련원 결과에 응시했으나 시험을 보던 중 말에서 낙마하여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다리를 동여매고 시험을 끝까지 치렀다. 하지만 시험에 낙방하고 4년 뒤 1576년 32살에 식년시 무과에 급제하여 권지훈련원 봉사로 관직에 나섰다. 36세의 전라도 발포의 수군만으로 전근되었다.
1583년 함경남 도병사 이용의 추천을 받아 남병사의 군관이 되었다가 1583년 8월 건원보건관으로 천거되어 나갔다. 그 후 북방 국경지대인 함경도로 가서 여진족 방어를 맡았으며 1586년에 사복시 주부가 되었고 이어 조산만호 겸 녹도 둔전사이가 되었다. 한편 그를 유심히 지켜본 병조판서 김기영은 1579년 자신의 선열을 그에게 첩으로 주려 하였으나 권세가의 집에 드나들 수 없다며 거절했다. 1587년 조산보 만호겸 녹도 둔전사의 이순신에게 녹둔도의 둔전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해 가을에는 풍년이 들었다. 그해 9월 1일 이순신이 경흥부사 이경록과 함께 군대를 인솔하여 녹둔도로 가서 추수를 하는 사이에 추도에 살고 있던 여진족이 사전에 화살과 병기류를 숨겨놓고 있다가 기습 침입하여 녹둔도 전투가 벌어졌다. 녹둔도 전투에서 조선군 11명이 죽고 160여 명이 잡혀갔으며 15필의 말이 약탈당했다. 하지만 북병사 2일 이 도망치고 이순신은 이경록과 남아서 싸웠고 그 결과 승리했으며 조선인 백성 60여 명을 구출했다. 이순신의 무예는 출중하여 고작 수십 명의 병사들로 천기의 여진족 기병을 반격하여 무찔렀다. 당시 조산만호 이순신은 북방 여진족의 약탈 및 침략을 예상하고 수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북병사 2일에게 추가 병력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이 패전으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된 북병사 2일 은 이순신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고 이순신은 죄를 받아 수금되었고 참수될 위기를 모면하고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이후 이순신은 북병사 휘하에서 종군하여 1588년에 2차 녹둔도 정벌에서 두만강을 건너 적을 섬멸하고 380명의 수급을 취하였으며 여진족 장수 우울기네를 생포한 공으로 사면을 받아 한동안 아산에서 쉬었다가 복직되었다. 순신의 가족들이 아산으로 이사한 뒤 촉망받던 둘째 형 요신이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후 집에 불이 나서 맏형 희신도 죽었다. 가산이 모두 불타고 어머니는 전국에 흩어진 가솔들을 불러 모았다. 남아있던 전답을 관리하며 아산 읍치항을 통해 식량과 특산물을 들여와 판매를 하여 재산을 불렸다. 이순신의 어머니는 아산의 바다와 백길에 많은 지식이 있었고 뛰어난 능력자였다. 순신은 어머니를 항상 하늘에 비유했다. 형들의 많은 자녀들을 순신이 거두어 길렀고 자신의 자식들보다 먼저 조카들 모두를 혼인시켰다. 어머니 초계변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재산과 식솔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분배하고 그것을 기록했다. 1589년 류성룡은 병조판서가 되었고 이순신은 2월에 전라관찰사 이광에게 발탁되어 전라도 조방장, 선전관 등을 역임했다. 12월에 류성룡의 천거로 정읍현감이 되어 고을을 다스리는데 선정을 베풀어 명망이 높았다. 1591년 이순신은 47세에 정삼품 당상관인 절충장군, 진도군수 등을 거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다. 많은 신하들이 그의 경험이 모자라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였으나 류성룡 등의 강력한 추천으로 선조가 강행했다. 이순신은 부임지에 부임하자마자 전쟁에 대비하고자 휘하에 있는 각 부대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무기와 군량미를 확충하고 거북선을 개발 및 건조하는 등 군비를 강화하였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2년에 이순신은 일본은 서민이 일본의 수군이 강할 것이라 예측하여 수군을 육지로 올려보내 수비를 강화하라는 조정의 명에 대하여 수륙의 전투와 수비 중 어느 하나도 없애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이순신의 전라좌 수영은 20여 척의 판옥선을 보유할 수 있었다. 난중일기 1592년 4월 12일 자에 거북선을 타고 화포발사 훈련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이다. 1593년 5월에 장군의 어머니는 79세의 고령의 전라좌수영 근처 고음청에 집을 얻어서 직접 아들을 챙겼다. 장군은 난중일기에 맞다.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어머니께 하직을 고하니 어서 진중으로 떠나거라. 부디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도록 하여라. 하시고 두 번, 세 번을 타이르시며 조금도 떠난다는 말에 탄식하지 않으셨다. 라고 적었다. 장군께서 모함을 받아 삼군 수군 통제사로부터 파직당하고 한양으로 이송되어 옥살이를 마치고 추록하자 83세의 어머니는 병중임에도 짐을 꾸리고 관을 짜서 배에 싣고 아산을 향했다. 거센 바람 때문에 뱃사람들도 꺼리는 서해 바다를 따라 항해하시던 도중에 법성포에서 심한 돌풍과 안개 때문에 배가 일주일간 표류하다가 구조되어 태안반도 안흥량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1597년 4월 13일 장군은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금 있다가 종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했다. 뛰쳐나가 뛰며 뒹구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하다. 곧 태안으로 들어가니 배가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는 가슴이 메어지는 슬픔이야 어찌 이로 다 적으랴. 옥포해전. 옥포해전은 1592년 선조 25년 음력 5월 7일에 경상도 거제현 옥포 앞바다에서 이순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의 도도 다카토라의 함대를 무찌른 해전이다. 이 해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룬 전승신화의 첫 승전이다. 임진왜란 초기. 선조 25년 1592년 음력 4월 13일 일본군의 지휘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700척의 전선들과 18,700명의 병력이 부산포 해안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진 전투와 동래성 전투에서 박홍의 경상좌수영은 이틀 만에 괴멸당한다. 남해안의 여러 섬과 포구를 장악한 일본 수군이 북상하여 거제도 방향으로 진출하자 경상 우수사 원규는 당황하여 전선과 무기들을 수장시키고 거느리고 있던 수군 1만 명을 해산시켰다. 이율용. 우치적과 함께 남해현 앞바다에 피신해 있던 원규는 육지로 도피할 예정이었으나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에 이르는 해로의 목줄인 옥포의 중요성 깨닫고 율포만호 이영남을 이순신에게 보내어 적의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하였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휘하 장수와 의논한 끝에 출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조정에 알렸다. 조정의 출전 명령을 받은 이순신은 여수 앞바다에 집결한 휘하 장병과 전선을 점검하고 대형 전선인 판옥선 24척, 중형 전선인 협선 15척, 소형 쾌속선인 포작선 46척으로 구성된 전라좌수영의 함대를 이끌고 음력 5월 4일 새벽에 여수항을 출발하여 5월 6일 아침에 당포 앞바다에서 원균의 경상 우수영의 함대 판옥선 4척, 협선 2척과 합류하였다. 전라좌수영과 경상 우수영의 연합함대 91척의 총지휘는 이순신이 맡게 되었다. 5월 7일 전 함대가 동시에 출항해 오포 근해에 이르자 우척후장 사도첨사 김환이 적을 발견했다는 신호로 신기전을 발사했다. 그 신호를 본 이순신은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산처럼 무겁게 침착하라. 라는 명령을 내린 후 조선 수군을 오포로 진격시켰다. 그리고 낮 12시경 조선 함대는 오포 포구에서 적선 50여 척을 발견하였다. 도도 다카토라가 지휘하는 외선 50여 척은 홍백기를 달고 해안에 흩어져 포구로 들어가 재물을 노략질하고 있었다. 조선 수군은 포구를 빠져나오려는 적선들의 맹렬한 포격을 가하여 26척을 격침시켰다. 원균의 경상 우수군도 격침한 26척의 배 중 5척의 배를 분쇄하는 전과를 세웠다. 전투에서 탈출에 성공한 외선은 몇 척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외적들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달아났다.
외적에게 포로로 잡힌 3명의 조선수군을 구출하고 달아나는 외적을 추격해 영등포를 거쳐 합포해서 5척. 다음 날 적진포에서 11척을 불태워 무찌르고 9일 본영으로 돌아왔다. 이순신은 이 전공으로 종이품 가선대부의 벼슬을 받았다. 임진왜란 중 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군의 피해는 부상자 한 명에 불과하였으며 전라 좌수군이 사로잡은 왜선을 원균의 전선이 빼앗으려고 활을 쏴서 생긴 두 명의 부상자가 더 있었다. 오포해전은 임진왜란에서 가장 중요했던 제해권 장악의 시작이었으며 외장도도 다카토라는 오포해전 이후 다시 전선을 만들고 영내에서 병력을 보충해야 했기에 육상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7000년 해전까지는 참전하지 못한다. 사천해전. 사천해전은 1592년 음력 5월 29일 사천에서 일어난 해전이다. 이때 일본 수군 13척이 전멸되었고 거북선이 최초로 실전에 투입되었다. 1592년 음력 5월 7일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옥포, 합포, 적진포에서 42척의 전선을 격침당한 왜군은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으로 북상을 기도하였다. 음력 5월 29일 이순신은 판옥선 40여 척을 거느리고 거제를 출발하여 노량에서 경상우수사 원균과 합류하여 사천 선창에 있는 일본군의 정보를 물어 사천으로 추격하였다. 왜군은 사천으로 상륙하여 배는 산 밑에 메어두고 산 위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해안가에 정박하고 있던 이순신은 단병 접전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유인작전을 사용하게 된다. 육지에 대기 중이던 왜군이 승선하여 조선수군 함대를 쫓아오자 바다에서 뱃머리를 돌려 반격으로 나섰다. 이연량. 이기남이 거북선을 지휘를 하고 돌격하며 일본수군 사이로 헤집고 다니자 판옥선들이 후미에서 화포 공격을 하며 그 뒤를 따랐다. 외적 함대 13척 모두를 격침시켰다. 이순신은 이 전투에서 왼쪽 어깨에 총을 맞지만 마친 후 부하를 시켜 칼끝으로 총탄을 파내게 하였다. 이 전투의 결과 일본 수군은 패하여 부산과 거제도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선조는 이 전투의 승리로 이순신에게는 정이품인 정원대부의 벼슬을 하사하였고 이역기와 원균은 종이품인 가선대부로 승진하였다. 한산도 대첩과 안골포 해전. 한산도 대첩은 행주 대첩, 진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이다.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 강감찬의 귀주 대첩과 함께 한국사 3대 대첩으로 평가되며 평양성까지 함락시키고 승승장구하던 고니시 유키나가 군의 보급 라인을 차단하여 일본 육군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일본군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면서 임진왜란의 전황이 바뀌게 된다. 1592년 선조 25년 조선 수군의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함대는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등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 수군은 일본 육군에 호응하여 가덕도와 거제도 부근에서 10여 척에서 30여 척까지 함대를 이루어 서진하고 있었다. 일본은 해전의 패배를 만회하고 제해권을 장악하고자 병력을 증강하였다. 이순신은 전하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48벅을 본영이 있는 여수 앞바다에 집결시켜 합동훈련 후 출진하였고 노량에서 경상우수사 원균의 함선 7척이 합세하여 전력은 55척이 되었다. 조선 함대가 당포에 이르러 정박하였을 때 김천손으로부터 일본의 다이묘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함대 73척이 견내량으로 들어갔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견내량은 거제도와 통영만 사이에 있는 긴 수로로 길이 약 4km의 폭은 최대 600m를 넘지 않는 데다 암초가 많아 판옥선이 운신하고 전투를 벌이기에 좁은 해협이었다. 한산도는 거제도와 통영 사이에 있어 사방으로 헤엄쳐 나갈 길도 없고 무인도나 다름이 없는 섬이었다.
조선 수군은 탄옥선 6척으로 일본 함대를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여 경멸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6척의 조선 함대를 발견한 일본 수군은 그들을 뒤쫓아 한산도 앞바다에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전 조선 함대가 배를 돌려 하객진을 펼쳤다. 여러 장수와 군사들은 총통을 연속적으로 발포하며 돌진하였다. 먼저 적선 세척을 처부순이 왜적들이 사기가 꺾이어 조금 퇴각하였다. 여러 장수와 군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발을 구르고 뛰었다. 사기 충천한 조선 수군은 화살과 탄환을 번갈아 발사하여 중위장 권준이 층각대선 한 척을 나포하고 외선 47척을 불살라 격침시켰고 12척을 나포하였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패잔선 14척을 이끌고 김해 방향으로 도주했다. 격전 중 조선 수군의 사상자는 있었으나 전선의 손실은 전혀 없었다. 살아남은 와키자카 휘하의 병력 400여 명은 한산도로 도주했다. 이들은 군량이 없어 13일간 돌미역을 먹으며 견내량과 무인도에서 머무르다가 뗏목으로 겨우 탈출하였다. 한산도 대첩 다음 날 가덕도로 향하던 조선 수군은 진해 안골포에 일본 수군의 전선 40여 척이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전라 우수사 이었기로 하여금 포구 바깥에 진을 치고 있다가 전투가 시작되면 복병을 배치한 뒤에 달려와서 전투에 참가하여 협공을 하도록 지시한 뒤 자신의 함대는 하객진을 펼쳐 선봉에 서고 경상 우수사 원균의 함대는 그 뒤를 따르게 하면서 일제히 안골포로 돌격해 들어갔다. 이때 일본군의 전선들은 모두 42척으로 그중 일본 수군 최대의 함선 안택선 두 척은 포구에서 밖을 향해 떠 있었다. 안골포 포구의 지세는 좁고 수심이 얕아서 조수가 빠지면 육지가 되므로 판옥선처럼 큰 배는 쉽게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외선들을 포구 밖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왜적들은 형세가 불리해지면 육지로 올라갈 속셈으로 험한 곳을 차지하고 배를 메어두고 겁을 먹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계획을 변경하여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교대로 포구 안으로 드나들면서 총통과 장편전 등으로 일본군을 공격하여 20척을 격침시켰다. 왜군은 많은 전사자를 낸 채 무트로 도망쳤다. 이 전투에서는 조선 수군의 피해도 컸다.